잔디뿌리가 빛을 내는 원리는 발광세포 안에 있는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아제라는 발광 효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빛을 내게 되는데요. 유리돔에 반딧불이 80마리를 넣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, 그게 안되면 2배, 3배 늘려서 테스트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2, 1. 어림도다. 형설지공 하나의 상징성 사자성어고요. 말 그대로 그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반딧불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빛을 내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 빛을 낸다고 하거든요. 반딧불이는 종마다 그 불빛을 내는 밝기도 틀리고요, 불빛을 내는 패턴도 틀려요. 반딧불이는 예전에 개똥벌레라고 불렸었거든요. 흔하고 친숙한 곤충이었는데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 모습을 많이 감추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이런 반딧불이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, 반딧불이가 다시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게끔, 복원되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.